네, 이거 다시 올라와 주세요. 네, 왼쪽부터 이름 순서대로 김근홍 감독님, 정지훈 씨, 임지연 씨, 박시안 씨, 손병호 씨, 한상진 씨 이렇게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기자분들께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김근홍 감독님께 웰컴 투 라이프가 어떤 드라마인지 작품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라이프 연출을 맡은 김근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드라마 얘기하면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건 소개 영상에서 보면 인생 리셋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정준 씨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음표 드라마고 그 다음에 자정 드라마입니다. 물음표 드라마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드라마 즐겁게 보시고 재밌게 보시다가 그런 생각이 딱 들게끔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희 드라마는 물음표 드라마다. 그 다음에 또 즐겁게 재미있게 스펙터클하게 이렇게 보시다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자정이 정화되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습니다. 물음표 드라마로서 또 정화되는 드라마로서 드라마의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드라마의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영자분들이 너무나 더운 여름부터 하나하나 정준 씨 현장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아. 그리고 저희 손병호 선배님도 뭐 부산부터 시작해 전국을 이렇게 같이 다니시고 계시고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참 액션은 액션, 또 대사양은 대사양,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또 형사라는 직업상 여기저기 모든 시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열연을 해주고 계시고 한자신 씨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그 손병훈님하고 한상진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안타고니스트죠. 악역인데 이유 없는 악역을 해주시느라고 또 열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훈 씨, 또 우리 박시양 씨, 정구 이제 또 같이 한 9부 10부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멜로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배우들이 열연, 그 다음에 스태프들의 헌신, 수고, 그 다음에 회사와 제작사의 지원 덕분에 드라마의 기본이 되는 물음표 드라마, 그 다음에 정화가 되는, 자정이 되는 드라마, 그런 드라마가 준비가 될 수 있어서 주최 쪽에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쉽지 않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우분들 또 감독님들 또 여러 스태프들이 고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피와 땀으로 이뤄진 웰컴 투 라이프. 너무나 열연하고 계신 배우분들 각자 맡은 역할 소개 또 간단한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규입니다. 전 웰컴 투 라이프에서 이재상 역할을 맡았고요. 이재상은 두 가지의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명예를 위한 변호사 역할, 또 다른 세계에서는 정의 실현을 수호하는 그런 검사 역할로 나옵니다. 사실 뭐 크게 보자면 저희 드라마는 범죄, 스릴러, 액션, 거기에 로맨틱 코미디까지 있는 아주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여름밤에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캐릭터는 사실 표현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네, 지금 감독님과 함께 정말 한 씬 한 씬 마치 어떠한 도자기를 딛는다는 마음으로 네,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지연 씨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아쉬운 역할을 맡은 임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력계 형사단 여형사 허물전 나시온 경민입니다. 현 세계에서는 굉장히 웬만한 남자 형사보다 우악스럽고 저돌적이고 행동파 형사이지만
다른 평행 세계에서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굉장히 사랑스럽고 밝고 긍정적인 워킹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스태프분들과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시현 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웰컴 투 라이프에서 구동택 역할을 맡은 곽시현입니다. 구동택은 성격이 불같다고 해서 성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수사할 때만큼은 굉장히 예리하고 또 명석함이 뛰어난 캐릭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라시온을 여기서 지켜보고 또 지켜주는 그런 키다리아저지 같은 역할입니다. 저희 드라마,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다 같이 드라마 열심히 만들어주셔서 좋은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병호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웰컴 투 라이프에서 장동식 역할 맡은 손병호입니다. 역시나 저는 악역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악역을 맡고 있고요. 항상 인생은 선택의 순간이 항상 우리한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순간에 항상 저는 나타납니다. 날 택할 것이냐? 날 이겨내서 날 넘을 것이냐? 아마 저 쉽게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저를 잡으려고 애를 쓸 텐데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장준식 역할입니다. 앞으로는 독특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가 사투리 연기를 한번 해보는데 물론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능글을 하고 약간 좀 질퍽한 좀 악인 캐릭터 나올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되게 되고 있고 또 많은 시청자들이 좀 좋은 눈으로 좀 새로운 눈으로 손병호 새로운 악역에 도전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진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웰컴 투 라이프에서 감염기업을 맡은 배우 한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더운 날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프레스가 많이 커지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웰컴 투 라이프에서 강윤기라는 역할이 아까 감독님께서 아타브리스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는 제가 이번 역할을 할 때 산속에서는 호랑이처럼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본능에 충실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역인지는 시청자들의 판단을 주시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강윤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배우분들과 모든 제작진들이 정말 지난 한 두 달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만들 거고요. 많은 기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자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